남해 바닷 농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드물게 오가는 배들 사이로 등대는 하늘과 더 가까워 보인다. 너른 바다를 향해 나서는 어부들을 배웅하고 늘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좌표를 잃어 부유하는 일이 없도록 빛을 보내주었을 것이다. 오늘 이 등대는 이곳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삶의 좌표를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길을 나서면 만나는 수많은 지명 가운데 나그네의 본능을 자극하는 곳. 이 땅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라는 땅끝 마을이다. 한 해의 첫째 달이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일몰과 일출을 본다는 것. 사람들은 끝이 끝이 아님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 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눈이 닿는 곳이면 푸른빛이 가득하다. 사시사철 농사를 짓는 해남엔 농번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낮은 구릉지대인 길가는 온통 너른 감자밭이다. 트랙터가 감자를 토해놓는 모습은 감자하면 강원도라는 고정관념을 한 번에 바꿔놓는다. 붉은 기운이 가득한 땅 위로 튼실하게 알 굵은 감자들이 솟아올라오면 마음속 근심들도 잠시 잊는다.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처럼 잘 여문다는 게 어찌 쉽기만한 일일까. 우리는 해남에 간사인데요. 안 둬서 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가 이런 모습이 제일 잘한다요. 아주. 감자도 잘하고 무시도 잘하고 배추도 잘하고 오만 거 다 좋다 이런 데는. 감자값이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이지만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거두어야 할 때라고, 해가 짧아서 하루 종일 퍼담아도 부족할 때라고 아낙들은 잠시도 손을 쉬지 않는다. 지금은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해야 할 때인 것이다. 황토밭 붉은 기운을 띠는 해남 땅 구릉 사이로 홀로 걸어가는 농부를 본다. 혼자 가는 길임에도 걸음에 힘이 배어 있는 것은 붉은 땅이 주는 기운 탓은 아닐까. 호젓한 마을길을 따라 한가로운 풍경들을 지나칠 무렵 마을 앞에서 등을 돌려보면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과 마주선다. 멀리서 보아도 온통 기암절벽으로 가득한 산이지만 올라서는 길목은 호젓하고 편안하다. 그냥 스쳐가기 어려운 다정한 길이다. 따뜻한 기운은 산속에 먼저 와 있었다. 빛과 색은 완연한 초봄의 것이었다. 묵묵히 산을 오르는 젊은 사내의 모습을 발견한다. 바위 암벽과 자갈지대를 지나 정상을 향해 계속 오르막인 쉽지 않은 산인데도 젊은이는 산타기를 멈추지 않는다. 젊은이의 뒷모습엔 생각이 가득해 보인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오르는지도 모르겠다. 걸음을 멈추면 마음은 복잡해지는 법이니까.
달마산 정상에 서면 차가운 바람과 멀리 완도 보길도까지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시야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한다. 그리고 암벽 사이로 눈에 들어오는 암자 하나. 바위가 호위하듯 둘러싼 햇빛 잘 드는 자리. 암자는 요새처럼 앉아있다. 이곳 도서람에서 세상과의 인연이나 미련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달마산의 산등성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늘어선 모습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한적한 고철 미왕사. 신라 경도광 때 창건되었다는 미왕사는 대웅보전과 응진당 요사체까지 그 기세나 색감이 수수하기만 하다. 세월이 씻어내어 단청이 사라져버린 대웅보전의 목재들은 손을 대면 따스한 느낌이 날 듯하다. 주춧돌을 잘 살펴보면 거북이를 만날 수 있다. 일종의 파격인 셈인데 여기서도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 따뜻함은 아이들을 부른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체는 그 외관부터 검소하다. 전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온기를 더한다. 단촐하지만 깔끔한 문살과 지금은 사라져버린 오래된 것들, 대돌 위 정갈하게 벗어놓은 모양새까지도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미왕사. 그 뒤로 하루의 해가 진다. 해가 질 무렵 바다는 표현하기 어려운 푸른빛을 띈다. 심란한 마음을 딛고 하루를 마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온다. 한 줄기 작은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난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들에게 위안이 돼주는 곳. 하루를 마감하는 시장 상인들의 모습에서 고단함과 아쉬움을 느끼는 건 나그네의 동병상련일까. 타장 손님에겐 인심이 더 후해지고 두둑한 봉지를 들고 가는 뒷모습. 그 발걸음은 사뿐사뿐하다. 아니 어떻게 2,000원어치 팔면서 덤이 더 많아요? 돈을 많이 줘야 돼. 아. 하루 종일 열심히 발품 팔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늦은 시간 요깃거리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라오고 각별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도심의 회색 콘크리트 빌딩에서는 일부러 짬을 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주전부리들. 밤이 깊어도 오히려 손님이 그치질 않는다. 청명한 햇살 대신 안개 낀 아침이 더 많은 곳. 희뿌연 안개 탓에 산과 숲을 둘러봐도 명확한 모양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새순이 돋고 있다. 안개가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부드러운 1월의 햇살과 바람은 풍경까지 은은하게 만든다. 담장 뒤 비자나무 숲의 울림이 푸른 빗소리 같아 이름 지었다는 노구당. 건물 이름과는 다르게 비극적인 정서를 가진 곳이다. 당쟁에 연루되어 벼슬길을 포기해야 했던 고산 윤선도, 그가 해남 땅으로 내려오면서 효정이 하사한 수원집의 일부를 떼어와 이곳을 지었다. 바람소리 은은한 노부당, 뜰이나 숲,
근처 별채를 거닐며 응거하는 자의 기쁨과 울적함을 노래했던 그의 식기가 묻어있는 곳. 세상이 버리거든 나도 세상을 버린 뒤에 강호에 임자되어 누웠으니 부귀공명이 꾸민 듯하여라. 몇백 년은 됨직한 고목이 맞아주는 마을. 야트막한 돌담들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어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일손을 놓아도 될 법한 할아버지가 날도 풀리지 않았는데 때 아닌 목복귀에 열심이다. 대처에 나간 자식들 맞을 준비라는데 원래 손에서 일을 놓는 성품이 아닌지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옆에 앉은 고양이는 미동조차 않는다. 이제 설 들었잖아요. 창부 창말하고 아이 들어오라니까. 그럼 자제분들이 어디 외지에 계신가 봐요? 예. 나 우리 딸이 지금 광주가 안 나 있고 예. 강주, 청주, 대천, 예. 이 부산 지금 예. 각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1년에 한 번씩 꼭 모임을 가져요. 딸네들이 오고 다 아들네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면 이제 앞당겨서 와요. 집안 곳곳 빈자리마다 말리기 위해 걸어놓은 메주며 곡식들로 빼곡하다. 아이들 오면 나눠줄, 도시에서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것이란다. 장에 나간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이 이런저런 말을 건네본다. 그럼 뭐 또 막 와서 애들 와가지고 막 들고 뛰고 그러면 정신 없으시겠네요. 그 재미죠. 애들 또 참 뭐 돈 있으면 무슨 사니까 이런 데 내과에 저런 거 좋아서 꼴 올라 그래요. 예, 손주 들어오면 줄 세뱃돈 좀 마련하셨어요? 주도 주고 나도 주고 그러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읍내에 나갔던 할머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선다. 양손 가득 든 할머니는 점심밥 안 먹고도 배부른 표정이다.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듣고 대문가에 나와선 강아지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는다. 할머니는 장에서 사온 물건부터 단단히 챙겨둔다. 아이고, 그건 뭐예요? 그거 지금 손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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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설에 쓰시려고요? 예. 설에 이제 자식 들어오면 준다고. 짜지요. 아, 그 농사 지신 거로 짜신 거예요? 예, 농사 지신 거. 아이들한테 뭘 준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쁘다. 미식이 고현이라는 데서 떡방을 가지고 기름 짜고 그러고 이제 고쳐. 이제 며칠 후면 아이들이 둥지로 모여들 것이다. 갈대와 무럭새 사이 추위를 피해 찾아든 철새 무리는 언제나 나그네의 시선을 붙잡는다.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철새들은 가장 아늑해.